안녕하세요, 홈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곱창, 그리고 원소주 클래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소주 클래식은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28도짜리로 새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잔이거든요. 이 잔에다가 따라 마셔야만 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해서 잔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곱창 대창은 연암곱창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번엔 테이크아웃을 해왔어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맛있어 보이게 잘 구워졌고, 대창은 지난번에 사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주면 되고요. 그 기름에다가 이제 채소를 샥 볶아줬어요. 또 여기 간을 기본으로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간과 천엽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곱창 전골도 같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먹다가 전골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도 또 기대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주 먼저. 짠! 이거 맛이 저기랑 진짜 비슷하다. 서울 문배주랑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일단은 간 먼저. 아, 근데 지금 전골을 사왔잖아요. 전골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빨리 전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약간 사실 여기가 전골 맛집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전골 맛집으로 알게 된 건데 두부 먹었잖아요. 두부가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은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지금 소짜리인데 두 명이서 먹으면 한 번에 다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마음껏 먹어.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끓여 놓으면서 두부를 하나를 넣어놔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 이때 이제 여기 절여진 두부 먹잖아요. 진짜 끝장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밥도둑. 술이 술술 들어가네. 짠! 아, 참, 이게 밀키트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밀키트랑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거랑 맛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밀키트에는 대창도 들어가고 여기는 대창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먹거나 이렇게 포장에다가 먹는 게 맛이 좀 더 깔끔해요. 근데 저도 캠핑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밀키트 사서 가긴 하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니 원수주 얘는 또 뭐 클래식이라고 해서 28도짜리가 나왔는데 잔이 비싼 건 알겠어. 근데 아까 제가 문배주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문배주가 한 500ml 들어있는 게 한 3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성비나 뭐 맛이나 뭐 이런 게 좀 경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무튼 짠 취했나 보다. 아 제가 술 버릇이 뭐냐면 저희가 원래 평소에 사실 막 잘 빵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되게 잘 터져. 별일 없어도 그냥 잘 웃더라고요. 야 술 버릇치고는 되게 괜찮은 술 버릇이다. 왜냐면 술자리만 가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손해는 안 봤는데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곱창 전골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